안녕하십니까, 감독님. 안녕하세요.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일단 먼저, 파이널 A 진출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구단 역사상 첫 번째 이제 파이널 A인데, 뭐 여러 가지 원동력이 있겠지만, 딱 하나만 꼽아달라고 하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원팀으로 좀 아무래도 전력상으로 좀 약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능력들보다는 팀적으로 하나로 뭉쳐서 원팀인 되는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싸우자 그랬던 게 아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파이널 A 갔으니까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욕심 조금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성남전 때는 이제 인터뷰하실 때 거기 욕심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혹시 또 마음이 좀 바뀌지 않으셨나요? 솔직히 욕심이 하나도 없으면 그건 아닌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상위 팀들 다섯 개 경기가 우리 선수들한테 한 경기 한 경기가 많은 또 도움이 될것 같아서 거기에 더 초점을 두려고요. 그러다 보면 또뭐한 게임 두 게임 이기다 보면 또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또 거기에 또 도전을 해봐야 되는 게또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파이널 A 경기 일정이 나와서 첫 번째 경기가 이제 포항 원정 경기인데, 네, 올 시즌 좀 1무 1패, 그리고 또 지난번 원정에서 좀 막판에 실점하면서 비기면서 좀 포항에 좀 승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클것 같아요. 이번에 좀 자신 있으신가요? 경기는 이기려고 나가는 거고 자신은 있습니다. 하지만 또 포항도 좋은 팀이고 근데 그런 징크스가 너무 계속 길어져서 올 시즌에는 또꼭 그거를 징크스 깨고 싶었는데 지금 두 경기를 못 깨서 좀 아쉬웠는데 마지막 또 기회가 한번더온것 같습니다. 또이 마지막 기회를 한번 잘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시즌 목표 이상의 결과를 얻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좀 중간에 이제 위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인천전 승리 이후에 이제 기자회견 때 감독님께서 이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좀 있다. 결과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도 있었다라고 밝히셨는데, 그리고 약간 좀 눈시울이 좀 붉어지셨어요. 지금 와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 싶은 게, 만약 그 이제 인천전 졌다면, 감독직에서 물러나는 것도 고려하셨었나요? 당연히 제가 생각할 때는 팀이 제일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 광주 팀이 작년에 어렵게 올라와서 K리그 1에서 계속 있어야 될 팀인데 또 다시 한게 바로 1년 만에 다시 또 2부로 떨어진다는 거는 좀뭐 다들 뭐 상상을 뭐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누구보다도 책임감이 있었고. 만약에 제가 물러났을 때또 그런 또 다른 분위기 전환이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또 효과를 또 가질 수 있어서 팀이 또뭐 좋은 정상 궤도로 올라간다면 제가 중간에 물러나는 것도 생각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단하고 상의하거나 그렇게 된 문제는 아니고요. 저 혼자만의 판단이었고. 그런 면에서는 제일 중요했던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아, 또 그런 각오가 있다 보니까 또 승리로 이어져서 지금의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광주의 좋은 성적에는 뭐 펠리페, 엄원상, 윌리안 이 조합이 좀 호흡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격진에 점점 무리를 일수록 좀 발전을 하는데 그 비결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수들이 스피드랑 드리블 능력을 갖춘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들이 양쪽 사이드 인포드 두명 선수를 막기가 좀 버거워하는 것 같고 그뿐이 아니라 또 가운데서 또 필리페 선수가 또 스크린 플레이라든지 또 연결 플레이를 또 잘하는 선수라서 상대 팀들이 그새 조합을 막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역습이나 아니면 또 가운데서의 그런 또 플레이들이 잘된것 같고요. 근데 이제 특히 새 선수의 역습이 말씀하셨듯이 너무 지금 날카롭고 거의 뭐 지금 리그 톱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파이널 A 올라가시면은 이제 강팀들을 상대로
약간 처음엔 내려앉았다가 이제 빠른 역습을 노리는 그런 전략도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오히려 좀잘 먹힐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과거 인터뷰 때 이제 여름 선수랑 동반 인터뷰 하신 거를 제가 봤었는데, 여름 선수가 이제 감독님 전술이 한 머릿속에 한 20개 정도 있으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더더 늘어나셨나요? 지난 시즌에 이제 K리그 2에서 진행할 때좀 겨울 양복 입는 그 징크스를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었어요. 올 시즌에는 아뭐또 그런 게 있을까 했는데, 최근에 이승우로 좀 무패행진 달리실 때좀 회색 티셔츠를 좀 즐겨 입으셨거든요. 이것도 조금 그 징크스로 생각을 하신 건지. 아, 그건 아니고. 감독님,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사실 이제 뭐올 시즌 이야기랑은 상관없는 질문이기도 한데, 제가 그냥 감독님 인터뷰하게 되면은 너무 옛날부터 좀 그쵸, 팬이어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물어보는 사실 거죠, 그냥. 작년부터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1997 청소년 월드컵, 20세 이하 월드컵 나가셨을 때 말레이시아에, 그때 이제 프랑스랑 할때막 앙리 막 이런 뭐 트레제겟 상대로 막두골 넣으셨잖아요. 그 다음 경기 이제 브라질한테 좀 크게 10대 3으로 졌어요. 그게 이제 그거랑 그 경기랑 지난 시즌에 이제 잘 19연승, 19경기 무패 잘 나가시다가 이제 안양한테 7대 1로 졌을 때랑 두 경기 중에 어느 경기가 좀 충격이 좀더 크신가요? 아무래도 두 경기 다 충격이 큰데, 안양에서는 그 어렸을 때 받은 충격이 더큰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아. 열고 먹은 기억이, 네. 제 나름대로는 제가 좀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열골을 먹었다는 거에, 아, 무모한 개구리구나. 우리가 세계 무대에서는 안 되는구나. 더 노력해야 되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때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브라질 멤버도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예. 또 감독님이 또 그때 에이스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감독님, 지금 너무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주말부터 또 시작되는 파이널 라운드, 또 광주를 응원하고 또 지켜보는 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너무,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둘이 되게 개인적으로 많이 좀큰 팬입니다, 저희가 또, 감독님. 네. 오늘 화이팅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갑시오.